주님의 멍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선택과 부름의 직면에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며 부름은 그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부름은 내 미래를 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나의 결정이 내 손에 달려있기에 선택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부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부르기 때문에 위험이 본질적으로 제거됩니다. 부르는 자가 내가 당면할 위험을 대신 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부름을 선택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그가 선택한 사람을 부르고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름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예수는 선택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른 사람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름에 응답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선택이 아니라 내가 들은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의 부름을 나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들은 사람은 부름의 본질을 인식합니다. 예수의 부름은 짐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지고 있는 짐과 멍에를 나에게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름을 선택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짐은 예수에게 옮겨놓지만 예수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른 것은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짐을 우리에게 지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자신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지게 하십니다. 자신의 짐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예수에게 내려놓는 짐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삶의 무게들,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들이 예수가 지시는 우리의 무거움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예수의 짐과 멍에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무엇이 예수가 우리에게 얹혀놓은 짐이며 멍에일까요?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것이 무엇이든 자동적으로 예수의 짐과 멍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름에 응답한 이상 우리의 무거운 짐은 그에게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진 짐과 멍에는 아버지인 하나님이 지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시는 짐이며 사람들을 가볍게 만드는 멍에인 것입니다. 예수가 지신 짐과 멍에는 예수의 삶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른 사람에게 자신이 지셨던 짐과 멍에를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예수에게 받은 것은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지는 예수의 짐과 멍에가 선물인 것은 예수가 가지신 유일한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아들은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으며 만유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주는 멍에와 짐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와 제자들 사이에는 짐의 교환이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와 교회에게 자신의 짐을 얹히십니다. 제자와 교회는 예수의 짐을 함께 나눠집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지고 있는 짐은 사람들을 가볍게 만드는 멍에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인과 세상에게 짊어지게 한 것은 예수의 멍에일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짊어진 짐은 예수께서 나누어 주신 그의 짐이며 멍에일까요?